대한예술장로회 고신총회 제69회 총회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총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연결해 총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1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정착을 돕고 있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전 세계 예배 음악 문화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실송교회의 예배 연주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예배와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내한 전에 CTS가 단독으로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69회 총회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총회 첫날 신임 임원을 선출하고 교단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안건들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69회 총회가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란 주제로 17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개회했습니다. 총대 520명 가운데 517명이 참석해 시작한 총회는 김성복 직전 총회장의 인도로 개회 예배와 성찬 예식을 마친 후 곧바로 사무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공천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진행한 임원 선거에서는 현 부총회장인 양산교회 신수인 목사가 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신신임 총회장은 총회사나 각 기관과 원활히 소통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신순교자 기념관 건립 추진을 비롯해 목회자 최소 생활비 대책 강구,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대책 수립, NAP 독소 조언과 동성애 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칭찬받는 고신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먼저 주력을 할 것입니다. 전국교회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회복해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은 단독으로 출마한 창원 세순교회 박영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경선으로 진행한 장로 부총회장 선거는 대구 명덕교회 윤진보 장로가 278표를 얻어 213표를 얻은 서울 보훈교회 우신권 장로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또한 서기, 회계 등 신임 임원들과 유지재단과 학교법인 감사, 응급재단 이사 감사와 세계선교회 이사 등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님께서 총회를 이끌어 가실 때 제가 돕는 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장로 부총회장은 총회장님과 목사 부총회장님을 도와서 우리 고신교회가 원래 69회 총회 표제와 같이 교회당 교회, 칭송받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옆에서 보좌하겠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열릴 총회에서는 낙태방지특별위원회 구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2단 옹호단체로 정광훈 대표회장을 2단 옹호자로 규정하는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단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다룹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개혁 국제 측이 하나님께 주목받는 총회를 주제로 104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개혁 국제총회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아가페 힐링교회 최광명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또 부총회장으로 국제신학대학교 이사장 나원 목사와 혜성교회 조성도 장로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최광명 신임 총회장은 개혁교단의 영적인 성장과 정체성을 강조하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황무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가가여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의 흐름에 좌우되지 않고 말씀에 의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영적 회심을 일으키는 회복의 영성 회복의 부흥의 계기를 한번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예장개혁국제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전회기 회계와 감사, 주요 사업별 위원회 보고와 함께 104회기 사업 등을 심의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에 대한 대책과
동성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교단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7명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개혁 개신 측 104회기 정기총회가 소통하고 섬기는 총회를 주제로 종암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장 개혁 개신 총회는 104회기 정기총회에서 지난 회기 목사 부총회장 조성환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또 금산 양무리교회 최진기 목사와 나눔교회 백영자 장로를 각각 부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한 해기 동안 개혁총회를 소통하고 섬기는 총회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개혁총회가 앞으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협조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장 개혁 개신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지난 회기 주요 사업과 결산 등 각부 보고를 비롯해 104회기 예산 등을 심의했습니다. 또 교단의 정체성 강화와 내실화를 비롯해 교리가 같은 개혁교회의 영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회와 지교회 등 상비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동성애 등 반성경적인 사회 움직임에 교단 차원의 대응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를 주제로 제8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구 임원을 교체하는 등 교단 안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는 84회기를 이끌어갈 새 회장으로 증경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지난 회기 부회장이었던 강릉제일 그리스도의 교회 김생수 목사를 총대원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부회장은 하나교회 김홍철 목사와 예수소망교회 신동식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는 종이 되고 한국 보수교단의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에 환원운동에 앞장서고 한국교회에 큰 이바지하고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평양 선교 또 세계 선교의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는 올해 총회에서 전도운동과 서울 가련동 토지 매각권 등 각 부서와 위원회별 보고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또 동성애 반대 등 반성경적 사회 움직임에 대한 교단 차원의 움직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유지하기로 했으며 연합기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탈퇴권은 행정보류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한 교회가 우리나라를 찾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독 인재를 양성하는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준 기자. 네, 호남본부 윤희준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영적 리더십, 슈퍼스타를 양성하는 전주대학교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매주 유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고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접촉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전주 온누리교회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전주 온누리교회 정용비 담임 목사님과 유학생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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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온누리교회 정용비 목사입니다. 네, 먼저 목사님, 매주 수요일 바로 오늘인데요. 전주 온누리교회에서 이곳 전주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문화사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같이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예, 저도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 전주대학교에 수많은 유학생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니까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달란트를 가진 집사님들과 이 아이들을 섬기자,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악기 다루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캠퍼스 안에서 문화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목사님? 예, 그게 참 감사하고 축복인데요. 전주대학교가 처음에 소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고 제가 설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설교를 했는데 전주대학교에서 국제교류원에서 그리고 재단에서 선교지원처에서 직원들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선포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주대학교하고 지역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하자
그런 말을 해주셔서 장소도 많이 내주시고 굉장히 많이 협조를 많이 해주세요. 총장님도 많이 협력해 주시고 이사장이신 홍정길 목사님도 대단히 관심을 갖고 협력을 해주셔서 전혀 어려움 없이 이 사역을 대학교 내에서 펼쳐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문화사역뿐 아니라 유학생들을 섬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호스트 패밀리 제도라고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 한 가정과 유학생 한 명을 매치를 시켜요. 그래서 그 유학생의 임시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기 어려운 관공서나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 그리고 무슨 물건을 싸게 산다든가 이런 필요를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또 외식할 때 같이 초청해서 함께 밥을 먹고 또 명절 때 집으로 초청해서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호스트 패밀리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조금 전 인사 나눴죠. 전주 온누리 교회 사역을 통해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있는 유학생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이조기라고 합니다. 저는 전주대학교 대학원생입니다. 제 전공은 문화기술입니다. 네, 이조기 씨, 온누리 교회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네, 저는 그 커피방 다니고 있잖아요. 그 커피방 간 후에 그 커피방 선생님들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선생님들 따라서 전주 온누리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그 온누리 교회에서 중국인 예배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도 문화 사역에 함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커피반에서 새로운 친구하고 친절한 선생님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만드는 방법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통역하면서 그 도움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목사님,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유학생들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지역을 섬기는 활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 그리고 소녀소녀 가장들 장애인분들에게 매주 목요일 날 밑반찬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요. 여름이 되면 대형 풀장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하루 동안 신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을 하고 저희 교회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교회 내부도 외부도 다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카풀하는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거의 100여 대의 차를 주차해놓고 카풀하도록 주차장도 제공을 하고 소방서나 어린이집 연합회나 그 주변에서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는 많은 단체들에게 교회를 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그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다, 교회도 우리들도 사용할 수 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을 주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네, 목사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앞으로의 비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뭐 셀 수 없이 많고요. 이제 저희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 한 영혼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사역을 하면서 효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바울과 아볼로처럼 씨 뿌리고 물 주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 어디를 가든지 또 본국으로 가서도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사역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학교를 섬기고 호스트 패밀리 제도를 하는 이 제도가 우리 전주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에 함께 흩뿌려져서 같은 사역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 전주 온누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뿌려지게 될 씨앗, 복음의 씨앗과 그리고 또한 유학생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풍성한 일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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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캠퍼스에서 윤혜준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CTS 다음 세대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매년 다음 세대들의 축제를 마련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 있다고 합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서로 하나 되고 신앙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간, 불을 밝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청년들. 저희는 이제 투게더 페스티벌 위원회, 준비위원회이고요. 각 분과별로 분과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했던 업무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혹시나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신앙 관련 부스 운영과 전통 악기 공연, 드로잉과 태권도 시범까지. 2009년부터 시작된 투게더 페스티벌은 부산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습니다. 어린이들은 성장하는 단계고요. 청년들은 장년을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실수할 특권이 있고 또 회복할 특권이 있는 것이고 또 만들어가는 것이 장점이 있는 것이니까 마음껏 해봐라. 책임 우리가 진다. 함께하는 교회는 투게더 페스티벌을 포함해 유초등부의 팅 페스티벌과 청소년부의 유스 투게더 페스티벌에 이르기까지 축제를 통해 다음 세대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특히나 값진 것은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땀 흘리는 가운데 서로를 깊게 이해하며 신앙의 성장을 느낍니다. 하나하나 과정은 진짜 별로 같은데 나중에 보면 진짜 하나의 작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힘든 시간들도. 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힘들었었던 그런 것들을 또한 공연을 통해서 이겨냈던 시간도 있었고 서로 격려하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공동체구나 라는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축제라는 도구를 매개로 하나됨과 성장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들.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를 밝히는 열정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예배 음악 문화를 이끌고 있는 힐송교회의 예배 연주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예배와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기에 앞서 CTS가 호주에서 먼저 힐송교회 예배 연주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전 세계 예배 음악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힐송교회. 그 은혜로운 예배의 중심기에는 묵묵히 이를 뒷받침해온 실력파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리드 기타리스트이자 음악 감독인 나이젤 핸드로프와 메인 키보드 연주자이자 사운드 디자이너인 피터 제임스. 이들은 지난 20여 년간 힐송의 수준 높은 예배 음악을 만들어 온 1등 공신입니다. I feel Hillsong Church has a responsibility to help frame the concept of worship to help put like the words of the awesomeness of our God in people's mouths. The message of Christ is timeless, but the method always changes. And I think we need to stay up to date with the method just to reach like the younger generation and just keep things fresh and relevant. So, 힐송 교회를 이끌어온 이들이 힐송 연주자로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예배 음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조이풀 교회에서의 예배 일정을 시작으로 특별히 토요일 신일교회에서 진행될 세미나에서는 연주법과 톤메이킹, 사운드 디자인 등 예배 음악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We're not there teaching how to do things, how to do music like Hillsong. We are just going to be talking about, you know, what we do here and hopefully giving the people of Korea tools and tips to hopefully bring excellence into their worship. Settings and environments. I just want to have real conversations with people and the Korean people. I want to hopefully let them see a little bit behind the scenes of how we do things in our local church. Hopefully they'll learn some of the things that we've learned over the years through trial and error and that'll help build the local church. 한편 이번 내한 일정을 공동 기획한 호주의 G-SUS4와 한국의 A3는 작은 지역 교회에서 시작해 세계로 확장된 힐송의 음악 사역을 돌아보며 한국의 예배 음악이 더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eah,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being in Korea and just having heart to hearts, letting you see a little bit behind the scenes of what we do at Hillsong Church and how we do things. Really excited for everything that God's going to do through our time together and
hopefully you all can come and we'll have some fun together. 호주 시드니에서 CTS 황세준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부산방송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지난 주말, 시끌벅적하게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로비에 가득 모인 외국인들. 한켠에 마련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과 조선시대 임금이 입던 곤룡포를 입고 멋진 자세를 취해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상기된 표정으로 커다란 유치를 던지며 윷놀이를 하고 몇몇은 투어놀이를 하며 한국의 전통놀이를 체험해보기도 합니다. 전통 그 게임도 해보려고 친구들이랑 같이 뭐 하는 게 너무 좋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합쳐서 그냥 하는 게 너무 좋고 It's my first day that I come here, so I'm so excited.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준비된 간식과 전통놀이, 한복 체험 등을 즐기고 있는 이곳은 2019 추석 글로벌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영어와 일본어, 태국어 등 언어권별로 매주 11개의 예배 모임을 열고 있는 수영로교회 국제사역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큰 추석은 큰 명절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에게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교제 속에 또 예배 속에 또 공동체 속에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체험 활동을 비롯해 태권도 공연과 댄스 퍼포먼스, 복음 메시지 등 의미 있고 다채로운 공연도 함께 진행돼 참석한 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영로교회 국제사역국에서는 무료 한글 교실을 열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 국내 선교부가 2019 전도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령한 은혜, 풍성한 축복이란 주제로 열린 부흥성회에서 서울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는 우리는 행위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며 놀라운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충북노회 국내 선교부는 매년 노회 소속 목회자와 평신도를 초청해 영적 부흥을 이루고 전도의 열정을 불어넣기 위한 전도 부흥성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보화교회가 새생명 전도축제 일환으로 국악 찬양사역자 구순현 집사 초청 간증집회를 열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마련한 새생명 전도축제에서 강사로 나선 국악 찬양사역자 구순현 집사는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상급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악 찬양 아리랑 등을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전했습니다. 올해 5월 청주시 남일면 새성전에 입당한 순복음 보화교회는 영혼구원과 성령치유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5회 순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목사 장로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전순기 총회장 최갑규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목회자와 장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교단별로 팀을 이뤄 풋살과 배구, 족구와 탁구 등 7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온고을 사랑나눔연합회가 전주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석맞이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통시장 활성화운동본부 부이사장 김상기 목사는 전통시장과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의 작은 헌신과 나눔이 시장 상인들과 전주지역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전주중앙시장을 돌며 시장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고 전통시장 이호강의 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대한 복음교회가 제주 복음교회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주제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이양호 총회장은 신뢰를 잃은 지금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교회가 앞장서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개혁을 이끌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복음교회는 기본소득 운동을 전개하며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문화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현지 목회자와 청년 30여 명이 제주에서 영성훈련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영성훈련 참가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조이 차이니즈 대표 임재현 목사가 지난 2007년에 중국에 설립한 찬양사역자 양성학교 출신 학생들로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회자와 찬양사역자입니다. 저들이 매년 비자가 없어도 이렇게 편히 올 수 있는 제주도에 방문하여서 함께 영성훈련도 하고 다시 재충전해서 사역지에 뛰어들어서 또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사역자들은 매년 제주에서 열리는 수련회를 통해 중국 선교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내부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확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교회 분쟁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 송사연구소장인 초원교회 신재철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한국교회 송사연구소 이거 어떻게 설립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신학교를 설립하고 이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교단이 형성되려고 하니까 네. 기존 총회에서 여섯 교회를 선별해서 예배당 명도 소송을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재산은 놓고 나가라는 것이었죠. 이때부터 소송이 시작되면서 1970년대에는 고신교단 내부에서 소송 문제가 확산이 되고 이것이 결국 한국교회에 고신교단도 소송을 하는데 하면서 소송이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를 연구를 해서 2006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 현재 백석대학교 석좌교수님이신 이상규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스승들이 한국교회 송사연구소를 만들어서 사회법정 소송을 좀 줄이는 데 기여를 하자 해서 예.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한국교회 법정 소송 문제 현황은 어떤지 또 교수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연구를 하게 되신 건지 그 계기도 말씀해 주시죠. 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총회에서 고신교단 교회들에게 이 소송을 했을 때는 예.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1970년대에는 이 고신교단 내부에서 법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교단이 갔기 때문에 내부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는데 소송을 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고신교단에서 이런 소송이 이루어지니까 다른 교단들도 성경은 무시하고 소송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당시 한 1500여 건에 이르는 소송이 2000년대 초에 기록되고 있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고신교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 교단 안에 뭐 여러 송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요 송사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말씀드린 대로 기존 총회에서 소송을 했을 때 예. 고신교단의 지도자들의 입장이 참 중요했겠죠. 네. 당시에 세 분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고를 치르셨던 한상동 목사님이 네. 신앙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예. 초량교회당을 비우고 3.1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 건덕을 덕을 세웠다는 의미죠. 예. 신학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던 박윤선 박사님은 1946년에 고려신학교에 부임해서 교수 및 교장을 하셨는데 교단이 같든 다르든 어떤 경우든 소송은 안 된다, 법정 소송은 안 된다라고 하는 송사 불가론을 주장하셨고 예. 행정적인 지도자였던 송상성 목사님은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재산권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마산 문창교회가 소송을 당했을 때 응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송 목사님은 1950년대는 교단이 다르니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1970년대에는 고신교단 내에서 송상성 목사님이 바로 법정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네. 송 목사님이 이번에는 교단이 같으니까 송사 불가다 이렇게 또 정당론에서 불가론으로 손해를 하셨습니다. 예. 사실 고신교단은 지금도 총회 주관이지만은 1973년도 23회 총회에 성경적으로 소송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한 해가 지난 1974년 24회 총회에서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 이 문제로 고신교단이 소송 또 소송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두파가 갈라지면서 소위 75년에 반고소 고려라는 교단이 형성돼서 고신교단이 분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1963회 총회에서 2013년도 총회죠. 예. 이때 과거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됐다 해서 되돌렸습니다. 23회 총회로. 그래서 반고소 고려 형제들이 다 고신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하나의 교단이 됐기 때문에 고신교단은 이 문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소송 사례가 남용되고 있는데 예. 공교롭게 제가 주요 교단 신문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 예. 겁니다. 여기에도 두 건 내지 세 건의 소송 사례가 지금 적혀 있을 만큼 네. 소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사실 그 이전에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갈등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지혜로울까요? 예, 교회는 정의와 용서와 화해의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 성도 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전투하는 교회니까. 이런 경우에 당의 노예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 내부적인 기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바로 사회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불신법정에 가서 판결을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교회의 덕도 훼손이 되고 네. 결과적으로 전도기를 막는 그런 역효과가 생기는 것을 성도들이 바라보게 네.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 교회 송사들을 바라보는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그 해석이라고 할까요? 시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반드시 그 해답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예. 네. 초대교회들은 모범적인 교회의 사례들인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럼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 대표적인 한 사례가 불신법정 소송 문제인데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이 불의한 자 앞에서 소송하는 것을 금하는 교훈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교회가 불신법정에 간 것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따라서 성경은 교회 내부에서 해결하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회로 이제 끌고 가서 사회법의 판결을 받은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른 자세일까요? 예, 2008년도에 울산지법에서 지금은 대구지법에 계신 한 판사님이 목사와 장로 간에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성도들이 이 방청석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판사님이 원고에게 성경을 주고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예. 목사님도 장로님도
판사의 의도를 알고 바로 즉석에서 양자가 공이 소송을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또 다른 판사님들에게도 드러나는데 예. 이 판사는 사실상 소송을 절대 반대했던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였던 박병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의 스승이기도 예. 하신데요. 이 목사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던 판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불신법정 소송이 불가하다는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목사와 장로의 재판에 그렇게 처신을 해서 모범 사례를 남긴 것이죠. 그렇군요. 저는 이런 경우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먼저 상호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넓혀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상호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두 번째 단계로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화해를 중재해야 되는데 이 말도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 기초를 두는데요. 중요한 말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네.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화해를 중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상대방이 듣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교회법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네.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결국 성경 말씀대로라면 교회의 최종 판결에 순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만일 순응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로 간주하라는 것이죠. 불신자로 간주가 된다면 불신법정 소송이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송사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또 이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저께 제가 중부지방의 중요한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예. 그분은 자기가 속한 노회와 다른 같은 교단의 다른 노회 목사님과 소송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교회 송사연구소인 저희와 여러 차례 상담을 하면서 불신법정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총회 내부적인 기구를 통해서 결국 총회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예. 이 목사님이. 그런데 패소한 목사님이 불신법정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구나 싶어서 자기가 내부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종결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 저희 연구소는 사실 발족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나름대로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셨는지 오늘 CTS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이 기독방송에서 이런 대담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송사연구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해서 무조건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더 성찰을 해서 교회 내부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 송사연구소는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면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요. 예. 또 전화 문의나 뭐 이메일이나 요즘은 통신수단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상담을 해오면 저희들이 성의껏 이렇게 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이제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교회 송사연구소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연구소를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도 간의 불신법정 소송을 막자는 것이 중요한 연구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법정 소송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도 몇 권의 책을 출판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출판을 하고 그리고 또 세미나를 열고 그리고 여러 신문에
제가 이렇게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고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송권이 보도되는 것에 보면 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아, 불신법정 소송이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겠지요. 또 교회 내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계속해서 상담과 자문을 이어갈 것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사회법에 의지하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는데 송사연구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하지만 반대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참 도리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사회부총리를 역임하셨던 황우여 장로님이 예. 황현씨 로펌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이 원래부터 저희 연구소의 상임 고문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성도 간의 불신법정 소송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겠죠. 예. 불신법정의 이 판사가 볼 때 예수 믿는 신자끼리 불신법정에 와서 잘했다 잘못했다 소송을 하는 경우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려워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 교회의 덕도 떨어져서 훼손이 돼서 결국 전도끼를 막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내부에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화합된 힘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소송이나 이런 데 힘을 빼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진려가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이 시간에는 한국교회 송사연구소 신재철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저기압 영향으로 21일 오후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100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